여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백일기도, 도대체 백일기도를 왜 하는가. 그 백일기도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위험하다. 뭐 백일기도를 해서 훨씬 더 영검해지고 점을 잘 보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백일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더 위험하다. 신이라는 존재가 오라고 했는데 오고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림굿을 받는 많은 분들이 미리 말문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당이 돼서 내림굿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문이 안 열리신 분들이 무당이 돼서 내림굿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림굿을 받기 전에 전혀 말문이 안 터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가 죽는다든지 남편이 잘못되다든지 이런 겁을 주는 말에 혹시 공포감에 쌓여서 내림굿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특히 그런 분들에게 내림굿을 시켜놓고 그리고 백일기도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 특히 더 위험하다. 그 이유는 백일기도를, 그러면은 백일기도를 시켜서, 미리 시켜서 말문이 텄으면은 내림굿을 시켜야지 저는 옳다고 봐요. 근데 백일기도를 해도 말문이 안 트는 사람은 내림굿을 시키지 말아야죠. 어거지로 내림굿을 시켜놓고 말문이 안 텄다고 백일기도를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내림굿을 해서 말문이 잘 텄어, 그럼 백일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점을 봐야지 왜 백일기도를 하러 산에 들어갔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저 역시도 산에 가보고 들에 가보고 기도를 뭐 하루 이틀 1박 2일 정도는 가보고 다양한 굿당에 가보고 저에게 와서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접 제가 듣고 겪은 일인데요.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한다고 그 100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 치고 용감하게 잘 불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100일 기도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과연 자기들이 100일 기도를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100일 기도 그렇게 좋다면은 여러분에게 그 100일 기도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아마 1년에 한 번씩 100일 기도를 할 거예요. 100일 기도하고 그렇게 영검해진다면, 그 특히 울산의 선풍기 그 수많은 사람을 산에 올려놓고 100일 기도를 시키는데 지는 100일 기도를 뭐 10년에 한 번 했네, 20년에 한 번 했네, 30년에 한 번 했네 개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 원숭이 100일 기도하라고 여러분들한테 100일 기도 검색해보라고 100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아가리 털어대는데 지가 100일 기도를 해봤냐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00일 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권유를 하는 지는 100일 기도를 왜 안 하냐 이거지. 원숭이 너부터 100일 기도를 오늘부터 또 해라. 100일 기도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시키는 그 선생 연놈들이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날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굿당이라는 데서 기도터라는데 100일 기도를 하는, 100일 기도 아니라 3, 7, 20일 기도, 3일 기도, 7일 기도만 하고 굿당에서 기도터에서 기도한다고 와서 자빠져 있는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보살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 보살들이 일이 많고 손님이 많고 점을 잘 보면은 절대로 100일 기도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100일 기도를 한다고 들어가 있으면은 1일에서 100일까지 중에서 기본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과연 몇 시간이나 앉아 있느냐, 몇 시간이나 앉아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경우는 자시하고 인시하고 뭐 신시하고 묘시하고 뭐 이렇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그렇다고 100일 기도 한다고 24시간 앉아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먹어야 되지, 싸야 되지, 담배 피야지, 술 처먹어야지. 거기 기도원 오고 가는 무당들하고
잡담해야지. 어느 개인이 거기 앉아서 술파티 버티더라고, 술파티. 그저 나무 그늘 밑에 담배 피고, 밤중엔 잠 안 오니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낮에면은 낮잠 자고, 오고 가는 무당들이 또,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 한마디 솔깃, 저 사람 한마디 솔깃,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낚시질 하려고 들어, 낚시질. 그러다 보면 턱 꺾여가지고 거기 가서 또 수천금 날리고, 아니, 백일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엮어가는 또 그런 개무당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아주 산에 가서 산속이나 굿당에서 하는 사람 말고, 이 신당에서 또 백일 기도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사람. 그런 경우는 아예 문 밖에도 나가지 말고 하래. 문 밖에 나가면은 뭐 부정을 탄다나 또 음식을 가리래, 음식을. 음식을 가려서 누린 것도 먹지 말고 비린 것도 말고 어느 경우에는 계란 한 조각도 먹지 말래. 멸치 한 마리도 먹지 말래. 새우젓도 먹지 말래. 어느 경우는 김치에 젓갈 들었다고 김치도 먹지 말래. 그럼 맨밥 먹고 생쌀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요. 더군다나 친구들 만나고 사람 만나면 부정 탄다고 그냥 24시간 그 진당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러면은 정신병자 돼. 우울증 걸린다, 우울증. 우울증 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 폐인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의 두뇌는 사람의 머릿속은 절대로 비울 수도 없고 이 백일기도하고 쭈그리게 앉아있으면은 첫째로 여러분한테 와있는 신이 누구냐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 그리고 막말로 마음을 또 비우면 뭐할 건데 그게 비워지냐고요. 아마 백일기도가 아니라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해도 여러분들이 합장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은 여기서 호만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과연 진짜 나를 백일기도 시킨 그 선생 말고 나한테 백일기도를 하게 만든 내가 무당까지 되게 만든 그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 신이라는 존재 누구냐 생각하다 보면은 골똘히 생각하면은 여러분 소설 쓰게 돼서 소설도 어느 경우 장편 소설 쓴단 말이야. 어느 경우에는 절대로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나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상상이나 잡념이 이 단순하게 신에 대한 궁금증, 어떤 분이 오시나, 어떤 양반이 나를 이렇게 무당까지 만들었나, 이런 궁금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는 가족 생각이나 아주 가족 생각. 애가 어린 사람들은 애 생각, 애가 어느 정도 커 있으면 또 큰 애 생각, 또 남편 있고 부인이 있으면 남편 생각, 부인 생각, 거기다가 내림꽃까지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은 거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최악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 최악으로 내려가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일 모레 우리 집사람 갯돈 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우리 집세 내렸네 내일 모레면 학교 애기 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 걱정이 안 되냐고. 산에 처박혀 있던 집에서 신당에서 하든 백일기도 한다고 이 걱정이 사라지냐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증 걸려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백일기도라는 거 백일기도라는 말을 꺼내는 그 새끼들은 정말로 최악질들이야. 최악질. 대한민국 무속인들 중에서 백일기도 하라고 권유하는 선생들 백일기도가 좋다라고 하는 인간들 지들이 해봤냐 이거야. 지들이 그렇게 좋으면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백일기도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고 제자들한테 시키냐고.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보시면 돼요. 혹시 아직도 지금 산에서 백일기도 중에 있으신 분 아니면 지금 내리꽃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내리꽃 끝나고 너는 백일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 어느 경우는 지금 내리꽃을 받고 백일기도 막 들어와 계신 분 당장 때려치고 나오세요. 당장 때려치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백일기도에서
존경할까 생긴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는 내림굿을 받기 전에 시켜도 이게 합당하지 않은지 분간이 안 되는데 왜 내림굿까지 시켜놓고 백일기도 시키자고. 왜 내림굿을 시킨 다음에 백일기도 시키는지 알아요? 내림굿 가기 전에 백일기도 들어가면 그 백일기도 중에 요렇게 오고 가는 무당들한테 벌써 코껴가지고 글리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림굿을 받기 전에는 백일기도 절대로 안 시켜요. 그 선생놈들이. 그것들이 내림굿을 받고 나야지 왜 백일기도 시키겠어요? 내림굿을 받고 나서 오늘 내림굿이 잘 돼서 내일부터 딱 점을 보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백일기도 하라 소리 안 해. 신당에 앉아서 일띠라 그러지. 신당에서 점 보고 일띠라 그러지. 그래서 일띠가지고 그 일 받쳐먹으려고 그거 받쳐먹으려고 백일기도 안 보내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림굿을 받았는데 백일기도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강요를 받았다. 그건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 선생이 내림굿을 잘못 해줬다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해놓고 수술이 잘못되니까 가서 누린 것도 먹지 말고 피는 것도 말고 다른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요양하래, 요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요양하다가 네가 죽어도 난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절대로 지금부터 이 영상 보시는 분 어떤 분이라도 백일기도 백자가 나와도 너나 해라. 백일기도 백자만 꺼내도 그 선생한테 당신이 그럼 나랑 백일기도 같이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신이 옆에서 나랑 같이 백일기도 24시간 같이 붙어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이 백일기도를 먼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당신 진당에서든 내 신당에서든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굿당에 가든 기도터 가든 그럼 당신이 나랑 같이 백일기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할 연놈들이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일기도라는 말을 꺼내는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악질 쓰레기 무당인 줄만 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무섭답니다.